유러피언 투어 진행을 맡은 이기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해설에는 성시우 해설위원 그리고 박소현 해설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전 유러피언 투어. 지난 시간에 우리 골프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기를 함께 봤는데요. 도전자의 입장이라 그런지 부담 없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무서움이 없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먹히는 부분들이 참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2언더파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영훈 선수 또한 눈여겨보면 좋을 텐데요. 이 선수는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서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김준섭 선수도 7번홀까지는 단독 6위에 머물렀었는데 8번홀 버디와 9번홀 이글로 공동 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장유빈 선수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2언더파로 선두로 나가고 있다가 더블 보기와 보기를 쳐서 위기가 왔었는데 이글로서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우승의 발판을 마련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유망주 선수들이 정상급 유럽 선수들과의 가상 대결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전반부 9번 홀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웅 선수 2언더파로 단독 1위, 권영규, 장유빈, 이승현, 김준섭 선수 1언더파로 공동 2위, 이재혁 선수 2분파로 6위, 정우선 선수 1오버파로 7위, 정도영, 김상원, 김혜윤, 신지영, 배용준 선수 2오버파로 공동 8위입니다. 네, 후반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반전에는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후반에는 성적이 비슷해지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선수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박소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타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과연 누가 우승을 할지 짐작은 안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김준섭 선수가 굉장히 대담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를 유심히 보시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관람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후반부 경기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전 유러피언 투어 골프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이 펼쳐진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스크린 골프 전용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0번 홀입니다. 네, 10번 홀은 335m 파4 홀로요. 지금 양쪽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은 코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드라이버 샷을 공략해서 세컷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린 앞에 레터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세컨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웅 선수 티샷 합니다.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약간 왼쪽을 겨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우측으로 가서 러프에 러프. 네. 약간 멋쩍었는데 럭키샷이었죠? 네. 헤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운도 좀 따라주나요? 네. 숲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나무에 정통으로 맞고 세컨샷 하기 좋은 위치로 갔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권용규 선수. 살짝 좌측인데 좋습니다. 네. 바람을 이용한 안착했습니다. 네, 바람을 이용한 티샷이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역시. 야드로 따지면 300야드가 훌쩍 네. 넘는 스윙 한번 보실까요? 와,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이죠. 네, 멋진 티샷. 지금 장유빈 선수 다시 선두권 경쟁에 올라왔는데요. 네, 9번호 이글을 하며 공동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언 티샷을 했군요. 안전하게 공략을 하겠다는 의미죠. 와, 그래도 거리가 그래도 227m. 227m가 나왔습니다. 아이언 티샷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선수인데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정말 선수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쇼게임 감각까지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김준섭 선수 티샷. 지금 티샷을 보면 전월과 달리 상당히 방향성을 위주로 한 간결한 스윙을 했는데요. 네. 이 선수는 평소 드라이버 치면 270m까지 나가는 선수거든요. 250m만 치면서 방향성을 정교하게 보내는 스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윙만 봐도 굉장히 여유롭게 스윙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도 드라이버로 공략하지 않고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짝 우측인데요. 그래도 유틸리티로 공략을 해서 그런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드라이버를 잡지 않는 선수가 많은 만큼 이 홀은 드라이버 거리보다는 세컨샷을 하기 좋은 위치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한 홀로 보입니다. 정확도를 추구하는 홀이죠. 지금 그린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내리막 퍼팅이 남겨져 있어요. 네.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퍼팅을 하기 좋은 위치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승현 선수 세컨샷. 우측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4조의 박건우 선수. 네. 현재 5 오버 파로 공동 1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선수인데 그래도 형들과 함께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좋고요. 네, 굿샷. 밸런스 좋은 피니쉬를 잡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와. 지금 박건우 선수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정말 헤드 무게를 제대로 느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들어갔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멋있는 샷이. 우리나라 골프 미래가 굉장히 정말 밝네요. 네. 네, 현재 투 언더파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우 선수. 남은 거리 58m에서 세컨샷입니다. 티샷 때 운이 좋았는데요. 남을 맞고 들어오면서 운이 좋았는데요. 그 찬스를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저렇게 되면 상대 선수들이 살짝 귀에 눌릴 것 같아요. 운도 따르고 있고 저렇게 운까지.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준섭 선수 세컨샷입니다. 네, 방향 좋은데요. 조금 짧습니다. 조금 방향 좋았는데 약간 짧았습니다. 하지만 긴 것보다는 저렇게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가져다 놓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3조의 권용규 선수. 현재 원 언더파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권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네, 지금 선두 경쟁이 치열해서 누가 우승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 이 샷도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조금 짧지만 좋습니다. 네, 조금 짧지만 퍼팅하기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섭 선수의 버디 찬스. 전반전 8번을 해서 버디라고 9번을 해서 이글을 하면서 많이 올라온 선수인데요. 네, 퍼팅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좋은데요? 오, 또 들어가나요? 오, 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김준섭 선수 버디 성공으로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네. 와. 오히려 짧게 친 것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너무 만족해하고 네. 있어요. 네. 지금 세월에 단독 6등에서 공동 1등, 공동 선두까지 올라온 선수입니다. 네, 네. 대단하군요. 이승현 선수 버디 찬스. 이것도 좋은데요? 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디. 야, 이승현 선수 역시 버디 성공으로 공동 2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1위권이 치열해지는데요. 선수들이 전반에는 퍼팅 그린 스피드를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린 스피드도 적응이 됐고 이 긴장감을 살짝 벗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롱퍼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장유빈 선수 버디 찬스 기대되는데요. 전에 선수들이 롱퍼터를 넣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 들어가나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약했으면 진짜 또 들어갈 뻔했습니다. 와, 정말 선수들의 퍼터가 너무 예술이네요. 네, 예술입니다. 네. 네, 권영규 선수 버디 찬스. 오르막 퍼팅인 만큼 짧지 않게 쳐야 찬스가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네. 네, 마치 홀컵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버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약했으면 오른쪽으로 네, 흘렀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 거리감이 좋았습니다. 네. 하이사이드를 하며 김영우 선수는 퍼팅할 때 항상 선을 맞춰놓고 치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잘 따라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영웅 선수 2퍼스를 성공해야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 어떡해. 너무 방심했나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짧은 거리지만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봐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독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영우 선수한테는 아쉽지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장유빈 선수, 네, 하루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11번 홀입니다. 네, 11번 홀 425m 파5 홀입니다. 이 홀 역시 기장이 짧기 때문에 선수들 충분히 투혼이 가능한 홀입니다. 이 홀 또한 유러피안 투어 경기에서는 파4로 진행이 되었었던 홀입니다. 네, 권영규 선수 티샷 합니다. 현재 2 언더파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죠. 아우, 좋습니다. 피지컬을 이용해서 많은 비거리를 내고 있습니다.
좋네요. 지금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 선수에게 좀 더 유리한 코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론을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들보다 남자 선수가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공동 1위 김영웅 선수. 김영웅 선수는 전을 쇼퍼팅을 미스하면서 팔에 그쳤는데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버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인데요. 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전홀에서의 버디펏이 너무 아쉬워요. 네. 역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준섭 선수.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김영웅 선수와 같은 위치에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동 1위의 이승현 선수. 간결한 스윙으로. 지금 세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어요. 세컨 네. 지점이. 이렇게 되면 세컨샷 승부로 네. 이어지는데요. 장유빈 선수 157m에서 세컨샷입니다. 플러스로 간결하게 네. 펀치샷을 했는데요. 네, 투혼에 성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네. 가져다 놓아서 어쩌면 이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이글 기회네요. 남은 거리 5.5m의 이글 찬스. 노려볼 만하죠. 네. 네. 또 들어갔나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나이를 정말 정확히 읽네요. 버디를 기록하는 이승현 선수. 네, 김영웅 선수 역시 이글 찬스입니다. 남은 거리 4.9m의 이글 퍼신데요. 성공하면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 퍼팅은 이글 퍼팅이지만 내리막 퍼팅이기 때문에 다음 퍼팅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거리를 맞춰서 퍼팅해야 됩니다. 오, 좋은데요? 우와, 와, 너무 쉽게 이글을 기록하네요. 네. 지금 꾸준히 잘 치고 있어요, 김영웅 선수.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김영웅 선수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홀에 아쉬운 버디 찬스를 놓쳤는데요. 네. 이번 이글로서 전홀의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담하네요. 네. 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들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김준섭 선수, 역시 이글 기회인데요. 남은 거리 4m의 이글 퍼. 성공하면 공동 선두입니다. 약간 왼쪽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아, 살짝 네. 짧았어요. 너무 아쉬워합니다. 네, 너무 아쉬운 이글 찬스를 놓쳐서. 네. 하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섭 선수. 12번 홀입니다. 12번 홀, 113m, 파3 홀입니다. 굉장히 짧은 파3 홀인데요. 이 홀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버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이 굉장히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공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짧은 홀이지만 김영우 선수는 그린 중앙 쪽을 노리면서 우선 최소한 보기는 하지 않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 소리 좋았는데요. 방향도 좋아 보이는데요. 살짝 강한가요? 네, 컸습니다. 네.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왜 이렇게 크지? 하고. 권영규 선수는 좀 컨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공동 2위이기 때문에 이 홀에서 꼭 따라가고 될 겁니다. 방향이 좋습니다. 아, 네. 아, 조금 올라가지 못했네요. 너무 의식했나요? 네. 앞에 선수를 너무 의식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준섭 선수는 어떻게 플레이할까요? 현재 3 언더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준섭 선수. 김준섭 선수가 지금 상승세를 상당히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눈여겨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올해 프로가 된 선수인데요. 살짝 왼쪽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그린에 잘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은 네. 현재 투 언더파로 공동 5위에 있는 장유빈 선수입니다. 좋아요. 네. 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드네요. 네, 버디 기회 만들어내는 장유빈 선수. 권영규 선수 버디 찬스입니다. 지금 에이프론에 있는데 웨지를 잡았어요. 네. 어우, 너무 컸는데요? 선택이 좋지 않았던 네. 것 같아 보입니다. 아쉽네요. 박소연 해설위원님께서는 저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에이프론에서 웨지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굴리는 샷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띄워서 세우는, 특히 라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샷을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권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굴리는 샷을 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와, 너무 놀랐네. 너무 놀랐습니다. 오른발에 넣고 약간 내려치듯이 쳤는데요. 이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알 수 없는 게 골프입니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파를 기록하는 권용규 선수. 네. 잘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손을 번쩍 들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웅 선수의 버디 찬스. 성공하게 되면 두 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퍼팅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 거리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또 좋아 보이는데요? 또 들어가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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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퍼팅감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퍼팅을 잘할까요? 김준섭 선수의 버디 기회.
성공하면 공동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준서 선수 또한 퍼팅감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와, 아, 진짜 또 들어갔어요. 이야, 김준서 선수 너무 와, 정말 대단합니다. 빨려 들어가듯이 홀컵 속으로 아주 쏙 들어갔어요. 지금 얼마나 올라온 거죠? 와, 전반에 상당히 와. 뒤에서 출발했는데 김준섭 선수가 전반 8번을 버디, 전반 9번 이글, 후반 1, 2번 지금 계속 버디를 기록하고 있어요. 와. 무섭네요. 네. 선수 경쟁이. 지금 이 기세라면은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유빈 선수 버디. 이야, 선수들 정말 기량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막상막하입니다. 선수들이 전반 초반에 적응을 좀 못해서 많이 고전을 하다가 전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모두가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쉬운 코스가 아닌데 정말 버디랑 이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3번 홀입니다. 13번 홀 483m 파5 홀입니다. 이 홀 역시 기장이 짧은 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들 버디 가능한 홀입니다. 하지만 그린에 벙커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정확한 투혼을 노리지 않는다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공동 선두의 김영웅 선수. 셋업 밸런스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살짝 열린 것 같죠? 네, 살짝 열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해저드가 있군요. 자칫하면 해저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 1위의 김준섭 선수. 이렇게 페어웨이가 좁고 거리가 짧은데도 선수들 모두 다 드라이버를 치고 있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인 만큼 패기를 살려서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흥미롭죠? 네. 오늘 저희도 재밌고. 좋습니다. 네. 벙커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네, 잘 갔어요. 벙커 사이를 네. 갈라서 페어웨이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도 277m면 유러피안 투어 선수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네. 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김준섭 선수 또한 어렸을 때 배구라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 신경이 일반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구를 했군요. 네, 어렸을 때 배구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구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운동신경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규 선수. 벙커 넘기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290m가 나갔네요. 김영훈 선수하고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네. 네. 현재 공동 3위의 장유빈 선수. 장유빈 선수도 2월 잘 해서 어디를 잡는다면 선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벙커 넘어가나요? 네, 넘어왔습니다. 넘어갔네요. 정말 거리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팩트 때 왼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힘을 공에 전달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거리 186m 김영웅 선수의 세컨샷입니다. 조금 짧은가요? 올라왔나요? 네. 투혼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그린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긴 그린인데 아 정말 정확하게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방향성을 요구하는 네. 네, 남은 거리 191m 김준섭 선수의 세컨샷. 지금 뒷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은 좋은데요? 방향 좋은데요? 조금 떨어진 지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뒷바람의 영향인지 조금 컸네요. 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네, 179m에서 권영주 선수 세컨샷. 이 볼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선수들이 방향성이 상당히 좋네요. 네. 그린 폭이 상당히 좁은데도 네. 다 그린으로 정확히 치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다들 앉아있네요. 옷도 맞춰 입고 왔나요? 흰색과 검은색이. 남은 거리 203m에서 장유빈 선수 세컨샷입니다. 선수들이 거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두를 잡는 선수가 거의 없네요. 네, 200m가 넘는데도 롱아이언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네. 지금 한 6번 아이언 정도 잡아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장유빈 네. 선수 또한 투원에 성공합니다. 정말 선수들 네. 방향성이 좋네요. 그린 폭이 15m도 안 되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그린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혜윤 선수 이글 기회입니다. 오랜만에 여자 선수가 나오니까 좋네요. 여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투혼을 성공했네요. 김혜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퍼팅이 장기로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퍼팅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퍼팅 자세 또한 좋고요. 좋아 보이는데요? 와! 이글 기록합니다. 성공합니다. 나이스 이글. 아 너무 좋네요. 전반전에 문지은 선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자 선수가 이글을 기록하네요. 네. 정말 정확한 퍼터 자세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트로크가 굉장히 안정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 스트로크를 가지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하나요? 전 가운데로 들어가네요. 네. 네. 너무 기뻐합니다. 저는 시합 때 이글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버디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글까지 하면은 권영규 선수 버디. 선두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추격해 오네요. 김영웅 선수 짧은 버디 챈스입니다. 김영웅 선수가 도망가면 선수들이 따라오고 도망가면 따라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네. 긴장을 놓칠 수가 없네요. 장유빈 선수 이글 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글 찬스인데요. 성공하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퍼팅 또한 약간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갑니다. 오늘 이글이 몇 개나 나오나요? 정말 이글이 저렇게 쉬웠나요? 아 정말 선수들 퍼팅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이글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계속 롱 퍼팅이 들어가고 네. 있어요. 네, 찬스가 짧은 퍼팅이 아니라 네. 롱 퍼팅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선수들이 네. 그린에 완벽히 적응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김준석 선수의 버디 찬스 넣어야죠? 네, 네.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역시. 실수가 없네요. 네. 공동 선두를 지키는 김준섭 선수. 좋아합니다. 주먹을 불 끈지면서. 14번 홀입니다. 14번 홀 360m 파4홀입니다. 남자들이 치기에는 짧은 파4홀로서 장애물도 없어 충분히 버디 가능한 홀입니다. 네, 김영웅 선수 티샷 준비합니다. 길지 않은 홀이지만 지금 그린에서 티박스 쪽으로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리 손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코스가 전체적으로 페어웨이가 좁네요. 네, 아무래도 시합 세팅에 맞춰서 페어웨이를 좁게 세팅해 놓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주 강한 샷을 날렸는데요. 지금 김영우 선수 이거는 좀 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위기가 찾아오네요. 왼쪽 도그렉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기는 샷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드로우가 먹어서 오히려 너프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준섭 선수에게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찬스가 왔습니다. 네.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준섭 선수 티샷 준비합니다. 살짝 미소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조로 플레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우 선수가 어떻게 스코어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텐데요. 페어웨이를 지키나요? 네. 맞바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러프로 들어왔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좌측보다는 우측이 더 공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동 선두의 장유빈 선수. 좋은데요? 네, 이거 방향성 좋습니다. 홀 생긴 대로 이렇게 공 굳이 가고 있어요. 장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 생긴 대로 구질을 따라서 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감각이 좋은 선수고요. 모든 구질을 다 능숙하게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똑바로 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한가요? 권영유 선수 넓은 스탠스를 이용하고 방금 실험까지 했습니다. 네. 거리를 정말 많이 내보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오비가 없는 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맞바람인데도 265m나 나갔습니다. 네. 공동 선두의 김준섭 선수. 세컨샷이죠? 112m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르막과 앞바람이 있어 클럽을 좀 여유롭게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마운드가 있어서 왼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 좋은데요? 짧지만 않네요. 올라갑니다. 네, 네. 하지만 퍼팅하기 뭐 나쁘지 않은 완벽한 네. 오르막 퍼스 남겨놨습니다. 네. 워낙 지금 감이 좋으니까요. 네, 지금 롱퍼팅 네. 감이 좋기 때문에 라인만 어렵지 않은 곳에 떨어진다면 충분히 버디가 가능해 보입니다. 남거리 102m 장유빈 선수 세컨샷. 맞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웨지를 잡았기 때문에 탄도가 많이 뜨면 짧을 수 있습니다. 살짝 좌측인데요. 저 위치는 퍼팅하기 네. 까다로운 위치로 보이는데요.
내리막 퍼팅을 남겨두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지금 퍼팅 그린 감각을 충분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동 3위의 권용규 선수. 남은 거리 98m입니다. 방향 좋습니다. 아, 네. 짧습니다. 공동 선두의 김영웅 선수 세컨샷 위치가 좋지 않아요. 80m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저 나무를 어떻게 피해서 치게 될까요? 클럽 선택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낮게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뜨면 나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앞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굴려서 온을 시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그린 앞에 벙커가 있었으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샷을 하는지 잘 나왔는데요. 맞았나요? 좀 약했네요. 나무를 맞아서 그런가요? 네, 지금 박수현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낮게 샷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영웅 선수 다시 한번. 오히려 찬스인 홀에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위기를 풀어나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파로 잘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네. 들어가나요 또? 너무 강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위기인데요, 이번 홀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동 선두 김준섭 선수가 찬스인가요? 네, 찬스가 됩니다. 네, 남은 거리 8.6m의 버디 찬스를 앞두고 있는 김준섭 선수. 오르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리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준섭 선수가 굉장히 그린 공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르막 퍼팅으로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섭 선수는 김영웅 선수가 저렇게 위기에 처한지 모르고 있을 텐데요. 네. 오, 좋아 보여요. 좋아요. 감이 정말 절정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퍼팅감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오르막으로만 잘 공략을 계속 한다면 찬스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유빈 선수 버디 찬스. 내리막 보고 치세요. 그린을 신중하게 입고 있는데요. 네. 거리감을 정확히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좋은데요? 또 좋은데요? 와. 아, 거리감 좋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린 적응을 100% 다 한 것 같네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선수들이 그린 적응을 빨리 하고 저렇게 좋은 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감각이 정말 좋은 거겠죠. 이승현 선수의 버디 기회입니다. 이승현 선수도 여기서 잘한다면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들어갔습니다. 버디. 이렇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가게 되나요? 네. 김영웅 선수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네. 이번 홀을 어떻게 넘길지. 연습을 해보면서 거리감을 잡아보고 있는데요. 큽니다. 이 홀 상당한 위기네요. 네. 아직도 올라가. 그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린 밖으로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 홀. 16m 어프로치 샷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웅 선수 차례네요.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 홀이 너무 뼈 아픈. 네, 그렇죠. 너무 치명적인 홀인 것 같습니다. 네, 권영규 선수의 버디 기회입니다. 뭐야, 더블이야? 쳐야지. 그럼 뭐해? 뭐야, 더블인데? 권영규 선수 또한 웨지를 잡았는데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발사각을 높게 띄워서 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선수들 충분한 발사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일 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내리막 상황에서는 높은 발사각을 네. 필요로 하는군요. 내리막과 지금 옆나이가 심한 경우에는 공을 좀 높게 띄워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꼭 넣어야죠. 이번 홀에서 너무 많이 타수를 잃어버리는데요. 형 네. 라이브 맞추는 거 싫어해. 이 퍼트는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김용무 선수 이번 홀에서 너무 많은 타수를 잃어버렸어요. 네, 지금 선두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더블 보기는 치명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 보기로 선두와 두 타 차로 4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몇 홀 남았기 때문에 네, 아직 모르죠. 네,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권영규 선수 짧은 퍼신데요. 네, 들어갑니다. 이번 홀에서 선수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네, 김영호 선수와 권영규 선수가 오비가 없다고 너무 티샷을 공격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5번 홀입니다. 네, 15번 홀 389m 파4홀입니다. 이 홀 같은 경우는 그린 사이드에 범퍼가 좀 있고 페이블 중간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레터널 해저드와 그린 사이드의 벙커만 피한다면 충분히 버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 중간에 있는 해저드가 이 선수들이 정확히 떨어질 위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승현 선수는 해저드 앞쪽으로 공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티샷. 네,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공략을 네. 했는데요. 김준섭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네요. 해저드를 넘길 생각인가 네. 봐요.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궁금하네요, 이번 티샷. 지금 이승현 선수와 공동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김준섭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해저드 앞에까지 치는 건가요? 넘기는 건가요? 한번 봐야 돼요. 넘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기는데요.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군요. 지금 이승현 선수와 김준섭 선수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거기다 또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신경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유빈 선수 역시 공동 1위인데요. 티샷합니다. 장유빈 선수도 드라이버를 잡았는데요. 네. 중학교 3학년 선수임에도 비거리가 엄청납니다. 네.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선두 경쟁이 네.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이 다 코스 공략을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는 것도 정말 큰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는 해저드 앞에 끊어서 가고 어떤 선수는 넘겨서 갔는데 한번 끝까지 결과를 네. 지켜봐야 어떤 게 좋은 결과를 얻는 공략일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세컨샷. 살짝 우측인데요. 네. 온그린 성공합니다. 우리 선수들 지금 너무 플레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앞으로 저 무대 유러피안 투어에서 뛸 선수들인데요. 정말 기량이 훌륭하거든요. 네. 장유빈 선수는 지금 러프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핀보다 짧게 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딱 좋아 보입니다. 네. 백스핀이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백스핀이 안타까운 시간이네요. 지금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 저런 백스핀을 정말 먹여보고 싶을 텐데 네. 선수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네, 김준석 선수의 세컨샷 남거리 89m입니다. 티샷이 굉장히 잘 왔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찬스가 왔는데요. 전반에 투오버까지 갔었는데 정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좋은 티샷을 보여줬던 김준서 선수인데요. 와. 이번에는 이럴 때 백스핀이 나와야죠. 네, 좋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백스핀이 네. 나왔네요. 스스로도 감탄하고 네, 있어요. 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 쳤나? 잘 쳤었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장유빈 선수 남은 거리 11m 버디 찬스입니다. 지금 선수들의 퍼팅감이 좋기 때문에 10m 퍼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좋은데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가요? 와, 정말 퍼팅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격 선수였던 김준섭 선수가 짧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놔서 장유빈 선수가 꼭 성공을 해야만 했던 퍼팅이었는데요. 와, 정말 이렇게 성공을 또 이렇게 되면 김준섭 선수가 넣어야지 공동 선두를 유지할 수 네. 있게 됐어요. 네.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게 됐네요.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네. 상황입니다.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승현 선수도 다시 한번 버디 찬스인데요. 네, 넣어야지 공동 1위가 유지가 되겠죠? 네. 설마 이건 안 들어가겠죠? 너무 선수들의 퍼팅감이 좋기 때문에 또 들어가나요? 조금 짧았네요. 아쉽네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아쉬워합니다. 네. 전반전에 선수들이 저 정도만 붙여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선수들이 퍼팅감이 좋아지다 보니까 안 들어가면 아쉬워합니다. 네, 더 욕심을 내고 있어요. 네, 김준섭 선수 남은 거리 3.4m의 버디 기회입니다.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성공하면 네. 공동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퍼팅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다음 퍼팅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많이 굴러가요. 너무 많이 굴러가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내리막을 개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네. 과감하게만 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르막부터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준석 선수 팟펫.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장유빈 선수가 단독 1위입니다. 네. 네. 중학교 3학년 선수가 지금 대단하네요. 다 제끼고 공동 선두,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 퍼팅은 잘 마무리하고
네, 이승현 선수 8호 마무리합니다. 아직 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도 충분히 우승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이승현 선수, 김준섭 선수 아직 기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6번 홀입니다. 네, 16번 홀 373m 파4홀입니다. 우측 도그레클로 그린 주변에 벙커만 주위에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장유빈 선수인데요. 와, 단독 선두까지 올라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퍼팅감이 너무 좋네요. 장유빈 선수 하체를 이용한 스윙. 하체를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네, 사용하고 네. 있어요, 이 선수는. 하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자칫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장점으로 살리네요. 네, 아무래도 하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거리를 많이 낼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인데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확한 샷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공동 2위 달리고 있는 이승현 선수 티샷입니다.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살짝 네. 페어위를 벗어납니다. 역시 공동 2위의 김준섭 선수. 지금 이 팀에서는 이승현 선수와 김준섭 선수의 신경전 해당합니다. 네. 유러피안 투어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홀이네요. 이번 홀이요? 네. 네. 아무래도 그린 사이드에 벙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선수들이 보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떤 스코어 기록할지 네, 궁금하네요. 김준호 선수도 방향 좋게 잘 나가고 있네요. 지금 페이스 바깥쪽 부분에 맞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페어웨이는 잘 지켰습니다. 네. 거리 또한 280m로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네. 세 선수 모두 잘 페어웨이 근처. 세 선수 모두 잘 맞습니다. 거리가 워낙 많이 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세컨샷이 남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네, 54m에서 장유빈 선수 세컨샷. 좋은데요? 잘 쳤습니다. 네. 저는 벙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린 주위에 벙커가 많아서 좀 롱아이언이나 긴 클럽을 잡으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선수들이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벙커가 별로 그렇게 장애물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2홀 동안 그린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짧게 공략하는 게 유리한데요. 네, 이승현 선수 세컨샷 조금 컸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나쁘진 않습니다. 네. 김준선 선수는 페어웨이를 지켰기 때문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남은 거리 73m 김준섭 선수 세컨샷. 지금 선두 경쟁에서 100m 안쪽을 남았기 때문에 꼭 버디를 쳐서 선두로 올라서야 됩니다. 방향은 맞죠?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퍼팅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로 네. 올라왔네요. 네, 장유빈 선수 또다시 3.3m 버디 기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 퍼터를 성공한다면 두 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장유빈 선수 이 홀에서 넣으면 거의 세기를 박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이걸 조금만 더 봤더라면. 우측을 조금만 네. 더 봤으면 넣었을 텐데 장유빈 선수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이승현 선수 역시 9.3m 거리에서 버디 기회입니다. 내리막이라 쉽지 않겠어요? 네. 네, 이 거리의 내리막이 이 정도면 투퍼터를 목표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크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리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린에 완전히 적응을 했네요. 네. 네. 이재혁 선수 남은 거리 6.9m 버디 찬스입니다. 성공하면 공동 2위로 올라가죠. 꼭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르막이고 지금 넣어야지 공동 2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짧게 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좋은데요? 공격적인데요? 와! 버디를 잡으며 다시 한번. 네, 이재혁 선수. 이렇게 되면 공동 2위로 올라가게 됐네요. 공동 4위에서 공동 네. 2위로 바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선수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요. 누가 우승할지 알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뒤에 갤러리가 늘었어요.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김준섭 선수의 버디 찬스. 우승을 하기 위해선 꼭 넣어야 됩니다. 찬스 살려야죠. 약했어요. 이 상황에서 짧은 네. 퍼팅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네. 좀 세게라도 쳐볼 걸 너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장유빈 선수 파펫입니다.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장유빈 선수 지켜야겠죠? 네,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지킵니다. 흔들림이 없네요. 저 선수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지만 구력이 긴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흔들림도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 퍼펫 성공합니다. 네, 김준섭 선수 남은 거리 0.6m 짧은 퍼펫입니다. 네, 성공. 이제 17번, 18번 두 홀이 남았는데요. 이 두 홀을 과연 어떻게 플레이를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유러피언 투어 우승을 한 움수비 선수가 17번 홀에서는 버디를 했고 18번 홀에서는 보기로 마쳤는데요. 네. 저희 선수들은 어떤 스코어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홀입니다. 17번 홀 370m 파4홀입니다. 이 홀 역시 페어웨이 중간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저드를 넘겨서 플레이를 할 것인지 잘라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장유빈 선수가 티샷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이버를 잡았네요. 해저드를 넘기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힘찬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벙커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아주 네, 페어웨이에. 해저드를 바로 넘겨도 바로 벙커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주먹을 네. 들면서. 네, 이승현 선수. 현재 공동 2위입니다. 이승현 선수는 계속 안정적인 공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이언으로도 비거리가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티샷으로 공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언으로 티샷을 하는데도 210m 네. 충분한 거리입니다. 김준섭 선수 또한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훗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오른쪽으로 정확히 시켜줘야 네. 됩니다. 네. 여기서 바람을 이용해서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 해저드에 우와! 운이 좋았습니다. 와. 해저드 전에 떨어져서 네. 해저드를 튀어 넘어갔네요. 살짝 위험했어요. 네, 많이 위험했습니다. 저렇게 또 플레이를 하네요. 네.
운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 얼마나 선수들은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우승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저런 럭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장여빈 선수 남은 거리 84m 세컨샷입니다. 지금 그린 좌측과 그린을 넘기게 되면 좀 까다로운 퍼팅이 남기 때문에 정확히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짧지만 지금 피니치가 굉장히 어려운 데에 꽂혀 있어요. 지금 피니치라면 선수들이 파만 치고 넘어가도 이걸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피니치는 우측으로 붙어 있고 오른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피니치입니다. 네, 이승현 선수 세컨샷. 선수들 굿샷을 외쳐주고 있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네, 좀 짧았지만 그래도 퍼팅각이나 그나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섭 선수 아까 티샷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해저드 앞에 떨어져서 원바운스로 해저드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티샷의 운을 퍼팅까지도 끝까지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김준섭 선수 세컨샷. 약간 왼쪽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거리감이 상당히 좋았군요. 네. 점점 더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독 선두인 만큼 버디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퍼팅에서 보기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여빈 선수 버디 챈스. 오, 또 들어가나요? 아, 정말 긴 거리의 퍼팅 감이 굉장히 좋네요. 거리감도 너무 좋고요. 장유빈 선수는 피지컬도 좋은데다가 퍼팅, 숏게임 감각까지 좋은 선수여서 충분히 성장하면은 유러피안 투어에서 저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경쟁해 볼 만한 선수입니다. 네. 이승현 선수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아! 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성공이 했더라면 공동 선두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본인 너무 아쉬워합니다. 너무 아쉬운 컷입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 아쉽네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본인은 얼마나 더 아쉬울까요?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정말 저 퍼팅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장여빈 선수 퍼펫. 네, 네, 들어갑니다. 같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김준서 선수가 뜨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김준섭 선수도 버디 찬스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승현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번 경기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네, 선의의 경쟁이 되면서 정말 선수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준섭 선수 버디 챈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김준섭 선수와 장유빈 선수 공동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승현 선수 소리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제 18번 마지막 홀까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18번 홀입니다. 18번 홀은 374m 파4홀입니다. 네, 페어웨이 중간에 굉장히 큰 해저드가 차지하고 있죠.
옴수비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 마지막 홀에 보기를 범했던 홀인데요. 저희 선수들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리가 좀 낮은다면 저 해저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우드로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왼쪽을 겨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보이 네. 김준섭 선수 네, 굿샷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아주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언 티샷인데요. 장유빈 선수. 네, 좋습니다. 임팩트 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네. 아주 좋은 위치로 갔네요.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네. 장유빈 선수와 김준섭 선수. 정말 박빙입니다. 네, 남은 거리 95m에서 김준섭 선수 세컨샷 준비합니다. 네, 이 홀은 핀보다 좀 더 멀리 나가게 되면은 내리막 퍼터를 하게 되고요. 핀보다 짧게 되면은 그린 앞에 있는 벙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팩트 정확히 들어갔는데요. 네. 네, 컸어요. 되면 딱 내리막 퍼팅이 남게 되죠. 좀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크면 안 돼, 크면 네. 안 돼 하면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 앞에 핀보다 앞에 그 온그린을 시킨다는 건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네. 공격적으로 앞에 떨어뜨린다는 게 네. 쉽지 않습니다. 장유빈 선수 세컨샷. 이건 좋아 보이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 받아놨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서 네. 이제 퍼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어린 선수가 형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 김준섭 선수 버디 찬스인데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후라이가 심하고요. 내리막이 심해서 사실 버디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이에요. 자칫 너무 욕심을 내다가는 3퍼터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들어가나요? 많이 지나갑니다. 서야 될 텐데요. 장유빈 선수에게 기회예요. 성공 시 1위 네. 확정입니다. 이 어린 중학생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나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금 약했습니다. 앞에서 꺾이네요.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쉬워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형들을 다 제치고 네. 우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김준석 선수가 저 파퍼팅을 성공하게 된다면 연장전을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들어갔습니다. 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살짝 오른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네. 더 셌으면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정말 네, 장유빈 선수 넣어야죠. 넣어야 연장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넣겠죠. 네, 0.6m 네, 짧은 파퍼시기 때문에 네,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두 선수 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우승할 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박빙의 경기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10번 홀에서 18번 홀까지 선수들 모두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UBS 홍콩 오픈에서도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5조의 장유빈 선수와 6조의 김준섭 선수가 6언더파로 동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연장전을 가게 될 텐데요. 1번홀부터 승부가 날 때까지 2번홀, 3번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에 연장을 가는 두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인데요. 선배 프로들을 이기고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연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로 연장을 이어가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린 두 선수의 연장전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5조의 장유빈 선수와 6조의 김준섭 선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연장전 시작합니다. 네, 다시 연장 1번 홀입니다. 김준섭 선수가 먼저 티샷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선수들 부담감이 심할 것 같아요. 네. 티샷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밝게 웃는 네. 김준섭 선수. 편안할 네. 것 같아요. 저렇게 네. 티샷을 잘 해놓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네. 이 홀은 페어웨이도 좁고 좌측에 오비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완벽하게 페어웨이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유빈 선수가 부담 갈 텐데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 좀 너무 걸리나요?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유빈 선수는 평소 드로우 구질을 많이 치는 선수인데요. 지금 네. 자신의 구질을 확실히 살려서 오른쪽을 보고 드로우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자칫하다가는 왼쪽 수구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피발리는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플레이하기가 힘들 텐데 끝까지 정신력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킥 올라가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리막 퍼팅이긴 하지만 그래도 6m 버디 퍼팅을 남겨놨습니다. 아주 막상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하 선수는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핀보다 앞쪽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핀보다 조금 넘어가서 오르막 퍼터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방향 나쁘지 않은데요. 네, 좋습니다. 선수 또한 네.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요. 퍼팅 싸움이네요,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둘이 비슷한 위치에서 거의 거리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갤러리가 늘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프로와 아마의 경쟁인가요, 지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더 재밌습니다. 김준선 선수는 올해 프로가 된 선수이고요. 장유빈 선수는 상비군으로서 서로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준섭 선수 버디펏. 내리막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려워요. 일찍 꺾입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네. 근처에 네, 잘 봤습니다. 잘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유빈 선수는 어떻게 칠까 궁금하네요. 네. 공격적으로 칠 것인지 안전하게 칠 것인지. 장유빈 선수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라인은 심하진 않지만 내리막 퍼팅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만 치면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유빈 선수 버디 퍼트. 너무 센가요? 홈컵을 많이 지나쳤어요. 긴장해서일까요? 약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세게 맞은 것 같은데요. 긴장할 때 이런 샷이 나오기도 하죠. 스트로크가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경우에 스스로 쳐놓고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긴장을 하다 보면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꼭 넣어야 되는데요. 보기를 기록하는 장유빈 선수. 너무 아쉽게 이렇게 되면은 김준섭 선수가 이 파퍼트를 넣으면 우승하게 되죠. 네, 지금 비록 짧은 퍼팅이지만 많이 긴장이 될 거예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네. 1m의 파펫입니다. 우승 펫. 네. 네. 야.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선수들도 박수 치면서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아, 물 맞을 줄 알고 비옷을 입었나요? 네. 와. 네, 이렇게 해서 도전 유러피언 투어 연장전까지 이어졌던 치열했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승하신 김준섭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짐작을 했었는데 정말 이 선수가 우승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섭 선수는 올해 프로가 된 선수고요. 장효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국가 상비군 선수인데 아무래도 프로 선수가 구력이 긴 만큼 네. 장효빈 선수가 쉽지 않았던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유러피안 투어에서 훌륭한 선수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유망주 선수들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종 순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장전 나가서 저 톨에 첫 퍼터가 내리막이 좀 심했는데 그걸 세게 쳤던 게 준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더 노력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러피안 투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제가 초반에 조금 헤매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후반에 잘 풀려서 우승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뤘고 다음에 KPJ 투어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 선수들의 골프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골프 유망주들의 가상 유러피안 투어 도전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골프계를 이끌어갈 골프 유망주들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 경기지만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아무래도 느끼는 점과 또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도 이 선수가 잘 성장해 가는 모습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스크린 골프존은 앞으로도 이렇게 골프 유망주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해설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의 성시효 해설위원 그리고 박소현 해설위원, 저는 진행의 이기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